일단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 뭐가 만병통치약이다? 책 읽기가. 그러면 사용된 표현법은 언유법이 되겠지. 언유법이고. 은유법은 뭐야? A는 B다지. A가 뭐야? 책 읽기. B가 만병통치약.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설명문이야. 설명문, 설명하는 글이거든. 설명하는 글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야.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야.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글. 정보 전달이 목적이고요. 처음, 가운데, 끝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처음 부분이지. 여기는 처음 부분. 자, 여기 처음 부분, 처음, 가운데, 끝할때 처음 부분이고, 친구들 이렇게 불렀다. 그치? 친구들 이렇게 부르는 거.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지, 그지? 친근한 호칭을 사용했고, 친근한 호칭 사용. 고요한 마음으로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밀려오거나 금세 지루해져서 몸이 비비 꼬이지. 줄치고요. 여기는, 읽기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야. 니네 글 읽으면 지루해져서 몸이 비비 꼬이지 하면서 읽기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아,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면서 공감이 유도되지. 공감 유도하고요. 특히 숙제로 독후감을 써야 할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억지로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실 때더 힘들고 읽기가 싫지.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읽기와 관련된 질문이지, 그지? 그러면 공감 유도하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는 책을 읽어. 왜 책을 읽는 이유가 뭘까? 부모님이나 관로하자. 선생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읽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 읽기도 하며 또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읽기도 해. 물론 재밌으니까 읽는 친구도 있을 거야. 또 어떤 까닭이 있을까? 자, 어떤 까닭이 있을까 하면서 자기가 묻지. 자기가 묻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답해. 자문, 자답. 요걸 뭐라 그런다고? 문답법이라 그래. 문답법. 책 속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으니까 읽기도 하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도 책을 읽고, 교양을 쌓기 위해서도 책을 읽지. 자, 여기까지. 이것도 말고 책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셀 수도 없이 많을 걸 하면서 이게 지금 뭐야? 책 읽는 목적이지. 책 읽는 목적이 자, 시키니까 읽기도 하고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재밌으니까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너무너무 책 읽는 이유는 많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뒤에 밑에 학습곡 보자. 소제목, 소주제, 우리가 책을 읽는 까닭이지. 까닭은 너무너무 많아요. 책을 읽는 다양한 까닭 시키니까 공부 잘하기 위해서 쭉쭉쭉 나왔지, 그지? 그리고 궁금한 것들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니까.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 알기 위해서 정말 책을 읽는 이유는 많아. 그 다음 보자. 그러고 보니 책 읽기가 만병통치약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 만명통신상 밑에 봐봐. 여러 가지 경우에 도를 효력이 나타나는 어떤 대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모든 병에 다 듣는 약. 그럼 책 읽기가 지금 봐봐. 굉장히 많은 이유를 읽잖아, 그지? 그죠? 그런 이유로 읽는다는 거. 이게 책 읽기가 만병통치약. 이게 표현법이 뭐라고요? A는 B다. 은유법이야. 여긴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이덕무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조선 후기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조선 후기의 사람이고요. 이덕무야. 소문난 책벌레였는데 책벌레라는 사람은 책벌레라는 표현은 책을 진짜 많이 읽는 사람을 책벌레라고 그래. 언제 어디서나 자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추우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픈 때나 쭉 거틀게. 자, 언제 어디서나 추우나 더울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책을 가까이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대. 책을 가까이 했던 책을 가까이 했던 이덕무의 태도를 강조하는 거야. 이덕무의 태도 강조하고 쭉뭐할 때나 뭐할 때나 뭐할 때나 표현법 뭐쭉 나열했지 열거법 항상 책을 읽은 거야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에 유익함이 무엇인지 들어볼까 하면서 이제 요거는요 이덕무의 말을 통해서 이덕무의 말을 통해 책 읽기의 유익함을 강조한 거야. 책 읽기의 유익함을 강조한 것이고요. 약간 배가 고플 때, 이덕무는요, 약간 배가 고플 때, 책을 읽으면요, 그 소리가 낭낭해져서 맑고 또랑또랑한 게 낭낭한 거야. 글에 담긴 이치를 맛보느라 배고픈 줄 모르게 된대요. 이것이 첫 번째 유익함이요. 자, 조금 추워요. 추울 때 책을 읽으면요. 그 기운이 그 소리를 따라 몸속에 스며들면서 온몸이 활짝 펴져 추위를 잊게 되니 이것이 두 번째 유익함이요.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근심, 번뇌, 비슷한 말이야. 번뇌는 괴로움. 번뇌는 괴로움이란 뜻이야. 있을 때 책을 읽으면, 내 눈은 글자에 빠져들고, 내 마음은 이치에 잠기게 되어, 천만 가지 온갖 상념이 일시에 사라지니, 상념, 여러 가지 생각, 이 괴로운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유익함이요. 기침을 할때 책을 읽으면 기침을 할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창해져 막히는 바가 없게 되어 기침 소리가 돌려 먹게 되니 이것이 네 번째 유익함이다. 좀 약간 어때요? 자, 돌려 먹게 되니 이 돌려는요. 예기치 못한 사이에 급히 예기치 못한 사이에 급히 멈추게 된대요. 책 읽기에 유익함 4개를 갖다 얘기했지, 그지? 자, 과연 이럴까? 자, 이덕무의 생각에 이거 옆에 보자, 옆에. 자, 만병통치약. 어이야, 두루 효력을 내는 어떤 대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맞죠? 자, 번뇌,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꾸거나, 꿈, 아니죠. 번뇌가 뭐야? 괴로움이라니까. 괴로움. 상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맞죠? 그 다음에, 통창하다, 아늑하고 고요하다. 통창하다, 시원스럽게 넓고 환해져. 이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그지?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어때? 놀랍지 않아? 배고프고 춥고 골치 아픈 일도 있고 게다가 감기까지 걸렸는데 책을 읽으면 다 낫는다니 말이야. 우리가 흔히 낫는다니 말이야. 오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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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이렇게 열중하다니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마니아와 비슷한 애 마니아는 어떤 사람이야? 자,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야. 우리 쉽게 말하면 덕후 있지. 덕후가 되는 거야.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사람. 이 동문은 실제로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으로 뭐라고 불렸냐면 간서치라고 불렸어. 불리기도 했어. 사실 이 사람의 상황을 알면 그 심정이 이해될 거야. 이 동문은요, 서자였어요, 서자. 서자가 뭐니? 원래 본부인에게서 난 애가 아니고요. 그 첩이라든지 아니면 노비한테서 난 애지, 그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어. 서자라 가지고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럼 이거 조선 후기지. 조선 후기. 자, 조선 후기. 조선 시대. 신분 차별 때문이야. 신분 차별 때문에 아무리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가 없었어. 너무나 가난하여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 왜할수 있는 일이 없었어? 서자라서 아무리 서자라도 양반은 양반이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럴 때 위로가 되고 자, 너무 답답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준 것이 바로 책과 그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벗들이었지. 그래서 책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책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그 다음에 지극히 슬픈 일이 닥치면 이것도 누구야? 이덕무의 말이야. 이덕무의 말. 온 사방을 둘러봐도 막막하기만 해서 그저 한뼘 땅이라도 있으면 뚫고 들어가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하지만 나는 다행히도 두 눈이 있어 글자를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자, 지극히 슬프더라도 한 권의 책을 들고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조용히 책을 읽는다. 이거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이지.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이고요. 그러다 보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다. 내가 온갖 색깔을 볼수 있는 눈을 가졌다 해도 만일 수책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라면 장차 무슨 수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내가 그나마 내가 답답한 마음, 이 슬픈 마음을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책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만일 책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었다면 어떻게 이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 책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야. 책에 몰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친구들은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날 때, 혹은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 하면서 지금 많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지, 그지? 어떤 영화의 주인공은 그럴 때 달리기를 하더라고. 어떤 영화의 주인공은 달리기를 하고요. 심장이 터질 때까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어떤 사람 뭐 할까요? 노래를 부르기도 한대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느 틈엔가 거북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기도 한대. 이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첫 번째.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두 번째. 이등무는 달리기나 노래하는 대신 뭐 했어? 책을 읽었던 거야. 그럼 책 읽기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네. 세 번째. 우리도 평소에 좋아하는 책을 한두 권쯤 정해두는 건 어떨까? 아주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책으로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등무처럼 책을 한두 권 정해두면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조금씩 읽어보면 마음이 다스려지겠지, 그지? 재밌는 책을 읽을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걱정이나 근심을 읽기도 하지. 그 책에 푹 빠지잖아. 그러다 보면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다시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혹시 알아? 글을 읽던 중 갑자기 그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지 하면서 여기는 지금 여기 이카 부분은요. 자, 글쓴이가요. 글쓴이가 마음이 불편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 책 읽기를 권하는 까닭이야. 책 읽기를 권하는 까닭은 책 읽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 근심 사라지지. 마음이 고요해지고 씩씩하게 되는 거야.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근심거리에 대한 해결책이 또이책 속에 딱 나올 수도 있으니까 책 한두 권 정해놨다가 읽어보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그리고 꼭그 순간 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예전에 읽었던 책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소리를 내 몸이 기억한다고 했지. 속으로 읽거나 마음의 눈으로 읽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 몸속 어딘가에 저장 혹은 기억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르면서 우리를 흥분시킬 수도 있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기도 하는 거지. 이거 뭐 지금 당장 아니라도 예전에 읽었던 책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자, 이게 예전에 읽었던 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등무는 마음이 불편할 때뿐만 아니라 몸이 아플 때도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 특히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할때 소리를 내서 글을 읽다 보면 몸속에 기운이 잘 흐르게 되어서 기침이 멎게 된다는 거야. 친구들도 감기에 걸렸을 때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봐. 정말 기침이 멎는지 선생님 생각에는 안 멎을 것 같아요. 요까지가요, 가운데입니다. 요까지가 가운데 부분이야, 가운데. 자, 그러면 여기 학습곡 정리해보자. 자, 이등무가, 초주제는 이등무의 삶과 그가 말하는 책 읽기의 유익함이야. 책 읽기의 유익함이고, 첫 번째, 배가 고플 때 읽으면 배고픔이 사라진대. 두 번째는 추울 때 읽으면 추위를 잊게 된대. 자, 세 번째는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읽으면 온갖 상념이라는 건 온갖까지 생각이야. 그게 사라지고, 네 번째 기침을 할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창해져 가지고 기침이 멎는대요. 돌려 먹게 된대요. 자, 이등무가 이렇게 책 읽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이등무의 처지를 보면요. 서자였어. 서자에서 벼슬을 할 수도 없고,
또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가난하지만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너무 슬픈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조용히 책을 읽었다는 거야. 자, 우리 마지막 부분 보자. 자, 이렇게 보니까 글을 읽는 것은 정말 만병통치약 같다. 글을 읽는 것은 만병통치약 같다고. 자, 뭐뭐는 무엇이다. 같아. 글 속에 비유하고 있지. 글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지혜로워지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지식을 쌓는 것 말할 것도 없고, 배고픔이나 추위도 잊을 수 있고,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하며 몸의 병도 낫게 한다니, 이보다 더 좋은 좋은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겠어? 자, 여기는 비유지, 비유를 통해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중요성 강조. 그런데 만약 배고프지도 않고요. 배가 부르지도 않고요. 춥거나 덥지도 않고요. 몸과 마음이 편할 때 어떻게 하냐고? 책 읽기 너무 좋잖아. 그럴 때야말로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럴 때야말로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은 때니까 얼른 책을 들고 독서 삼매에 빠져야지. 독서 삼매는 다른 생각은 전혀 아니하고 오직 책 읽기만 골몰하는 거. 독서 삼매 단어의 뜻 기억해 두자.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끝부분이었고. 자, 여기에 소제목은 책 읽기의 가치 확인 및책 읽기를 읽자는 당부고요. 자, 글을 읽으면 좋은 점. 지혜로워질 수 있지.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요. 배고픔이나 추위를 잊을 수도 있고요. 걱정이나 근심이 해결될 수도 있고, 몸의 병을 낫게 할수 있습니다. 글 읽기는 그래서 뭐라고요? 만병통치약. 여기까지고, 자, 뒤에 학습활동 볼게요. 이등무가 말하는 책 읽기 유익함 4개 있었지. 첫 번째, 배고플 때 읽으면 배고픔이 사라지고, 추울 때 읽으면 추위를 잊게 되고, 그리고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읽으면 온갖 상념이 사라지고, 기침할 때 읽으면 기침이 먹게 된다는 거. 자, 글을 읽는 것은 정말 만병통치약 같다. 그러면 글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워지고요. 그리고 지식도 쌓을 수 있고 근심이나 걱정도 해결되니까 두루두루두루 효과가 많네. 그래서 만병통치약 같다. 그러면 자 밑에는 2번 여긴 다 넘어가고요. 다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되고 자 여기 다 넘어가고요. 보잘것없는 나무들의 아름다운 이유 갈게요. 여기에 적용 활동, 적용 볼게요. 자,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 이건 수필이야, 수필. 경수필, 가볍게 쓴 수필이라는 뜻이고, 수필의 특징 한번 볼게. 수필,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외우라고? 형, 누나, 속에. 자, 형식이 없어요. 누구나 쓸수 있는 대중적인 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는 글쓴이야. 소는 소재가 다양하다. 그리고 개, 내 생각을 적는 거야. 그래서 개성적인 글이다. 수필은 형 누나 소개고요. 여러 가지 나무가 예시로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야.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세상에 보잘것없는 건 하나도 없다는 그 얘기를 할 거야.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깨달음이 나올 거야. 글쓴이의 경험이 나와요.
경험에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필도 처음 가운데 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이야 가 부분. 가끔씩 까닭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만사가 귀찮아진다. 그렇게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남대문 야시장에 간다. 왜 갈까? 내가 무기력해져 있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상인들이 굉장히 바쁘게 사는 곳이잖아, 그지? 삶의 활력이 넘치는 곳이야, 삶의 활력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남대문 야시장에 간대요. 가면요, 자판을 버려놓고 구성진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사람, 보따리를 등에 지고 구경꾼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지나가는 사람, 나물천을 어찌 사면서 10분 넘게 입씨름을 하는 사람. 자, 여기까지 뭐야? 다양한 사람들이잖아, 그지?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야.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 지금 내가 무기력해져서 갔지, 그지? 무기력한 글쓴이에게 힘을 주는 존재야.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질긴 고무장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막신이 난다. 그리고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살아 숨쉬는 그들에게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요거 뭐뭐처럼 했지, 그지? 직유법을 썼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이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 그지?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 마치 갈증나는 한여름에 이 사람들 보면 한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들이켠 기분이랄까 이래야 할까. 이게 남대문 시장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야. 남대문 시장에서 느끼는 기분이야. 느끼는 기분. 자, 나는 어때요? 울적하고 무기력할 때 남대문 야시장에 간대요. 그러면 거기서 막 힘을 얻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가운데 부분이야. 자, 삶의 갈증을 풀고 시장을 나서는 순간 문득 내 머릿속에 스치는 나무 하나가 생각났대요. 제주도 한라산에 주로 사는 시롬이라는 작은 야생나무야. 얼마 전에 자, 경험, 자신의 경험이 나오지. 야시장 간 것도 경험이고, 이것도 경험이지.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들을 보고 싶어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택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시롬이래. 시롬이 남은 거야.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시로미는 주로 제주도 고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나무이다. 한뼘 정도밖에 안 되는 키에 열매마저 작아 여간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 자, 요게 시로미를 지금 소개하고 있지. 시로미 소개.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의 이력은 대단하다. 하면서 굉장히 대단하다.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야. 궁극적으로 내가 실험이 나무를 봤는데 그게 정말 대단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하는 바고요. 실험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침 무척 목이 말랐다. 물통에 물도 다 떨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르는 차에 나는 실오미의 검붉은 열매를 한 움큼 따서 입안에 틀어넣었다. 시큼틀틀한 첫맛에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이내 단 기운이 가슴에 퍼지면서 입안 구석구석을 적셨다. 처음에는 시큼틀틀했어요. 자, 첫맛은요 시큼틀틀해요. 근데 단 기운이 입안 구석구석을 적셨대요. 콩알보다 작은 열매에 어떻게 그런 물기를 담고 있는지 그 작은 열매 한줌 모은 것이 꼭 약수 몇 사발 들이켠 기분이었다. 자, 이거 실오미 열매를 먹은 경험이지. 실오미 열매를 먹은 경험이고요. 그러고 나서 백록담에 오르는데 거짓말처럼요.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았대요. 자, 요게 대단한 이력을 가졌다는 거야. 작은 열매가요. 갈증을 해소시킨 거야. 갈증을 해소함. 작은 열매, 조그만 열매 하나 먹었는데 갈증이 샥 해소되는 거야. 근조하고 메마른 한라산 고지대에서 실오미는 어떻게 그런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는 거지. 그 작은 나무가 대단하다고. 요게 실오미고 봐. 그다음에 쌀이나무 고사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실오미처럼 작지만 대단한 힘을 가진 게 어떤 게 있을까? 실오미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제 존재 가치를 분명히 지니는 나무가 있어요. 생각해도 우리 주변에 많대. 그 나무가 공원이나 건물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키 작은 감목, 키가 작은 나무야. 키 작은 나무 감목들만 봐도 그렇다. 얘네들이 왜 대단하냐면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주는 감목들은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키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 언저리, 즉 숲의 주변부를 밀려난대요. 이게 감목의 역할이야. 감목의 역할은 숲이 생길 때 자리를 잡아주는 거야. 처음에 자리를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이 작은 나무들 옆으로 비켜주는 거야. 키가 큰 나무를 교목이라 그래. 뜰 틈에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언저리로 가는 거야. 그러나 언저리에 자리 잡은 감목들은 숲 주변부로 자기를 밀어낸 오히려 교목들을 보호해 주는 거야. 이 볼품없는 감목들이 자연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단한 거야. 처음에 어떻게 숲이 생길 때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이제 큰 나무들이 생기니까 그큰 나무 옆에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주변으로 물려나면서 나중에 자연재해로부터 숲 전체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감목의 역할 두 번째야. 두 번째고, 이 덕분에 숲은 보다 다양한 종이 어우러진 건강한 모습을 이뤄간다.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이래서 다양한 모습을 이로 간다는 거야. 어디 그뿐이랴. 불모지가 된 땅. 불모지가 뭐야?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칠고 메마른 땅이야.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건 역시 다시 푸르게 만드는 거. 이거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와 풀이야. 불모지, 메마른 땅을 불모지라 그러고요. 땅에 평상시에 외면만 당하던 풀들이 들어와, 이 풀들은 뭔 역할을 한다고? 개척자 역할을 하는 거야, 풀들은. 풀들이 개척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가장 먼저 들어와 집안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낸다. 이 풀들이 우리 잡초라는 거 있지. 얘네들이 와가지고요. 먼저, 딱 자리 잡으면서,
집안 안정시키고, 그리고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게 개척식물의 역할이야. 개척식물의 역할. 흔히 잡풀 취급받는 쑥이나, 자, 쑥, 억새, 고사리가 개척식물인 거야. 개척식물이고, 얘네들이 잡풀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산불로 폐허가 된 땅, 불모지에 개척식물들, 어떤 거, 쑥, 억새, 고사리 같은 애들이 오고요.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의 첫 방문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길이도 짧고 몸통도 얇아 기껏해야 울타리나 빗자루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쌀이나무는 불난자리를 녹화하는 주역이다. 자, 이게 쌀이나무는요, 우리 키 작은 관목의 한 종류야. 관목의 한 종류고, 아, 불난자리를 녹화하는, 녹화 푸르게 만드는, 이게 이제 쌀이나무의 역할이야. 쌀이나무의 역할이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접받는 축에 끼지 못하는 고사리. 역시 사리나무와 비슷하대요. 자, 거친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고사리는 타고난 그 씩씩함으로 잿더미 속에 가장 먼저 자리 잡고 싹을 틔운다. 그리고 뭐야, 사리나무하고 지금 고사리는요, 불난데 가가지고 불난 자리에 가서 가장 먼저 자리 잡고 녹화시키는 거야. 그 땅을 녹화시키는 거야. 자, 초석을 다진 후, 초석은 기초지, 기초. 다진 후, 다른 나무들이 하나, 둘 자리 잡으면 관목들은 어떡할까요? 조용히 자기 자리 내주고요. 주변부로 물러나는 거지. 이 덕분에 예전의 불모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짙은 녹색 숲으로 복구된다. 녹화가 되는 거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숲의 사이에서 그들에게, 그들은 어떤 거야, 그들? 우리 풀 같은 거? 그들? 잡풀 같은 거지? 관목하고 잡풀이지? 관목, 잡풀.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다. 누군가 그 역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돌아오는 것도 많지 않고요. 그래, 보상이 없는 거야.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그들은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맡은 바 그래도 인물 다 해내는 거야. 묵묵하게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이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글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곤 한다. 여해가 어디 와야 돼? 그들은 알고 있다. 이 뒤에 이렇게 와야지, 그지? 무슨 법? 순서 바꾼 거, 도치법. 여기도 봐. 여기가 그저 묵묵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묵묵하게 그들은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한다. 여기도 도치법이 있죠. 자. 나는 이 세상에서 소중하지 않은 삶이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곤 한다. 요게 이제 나무를 보고서 인간 세상으로 나무에게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 세상으로 확장하지. 확장하고 이 깨달음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일까? 나는 하늘 높이 1호만 자라면서 어떻게든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혈안이 된 교목. 교목은요, 키큰 나무지. 교목보다 보잘것없는 나무가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자, 보잘것없는 나무가 더 좋다는 거지, 그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속담이 있어요.
넌 속담이야. 자, 속담 인용이야. 말은 비단 나무 사이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루살이 같은 삶,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길이 된다. 이게 글쓴이의 깨달음. 보잘것없는 삶이 없어. 그냥 묵묵히 자기 할일다 하면 그게 세상 지키는 일이야 하면서 글쓴이의 깨달음이고, 이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지. 그지? 세상을 지키는 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변변히 잘하는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묵묵히 제 역할을 잘하는 것이 세상을 지키는 길이라고.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나무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삶 하나만을 두고 거기에만 충실하다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의 의미를 얻고 삶을 영위할 힘을 받는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요까지가 가운데 부분이었어. 이제 끝부분. 그런 나무를 보며 나도 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닫고는 한다 하면서 나무에게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거야. 나무에게서 깨달은 삶을 자신의 삶에 적용, 자신의 삶에 하고 있어요. 비록 남들 보기에 하찮고 평범한 삶일지라도 앞으로도 나는 그 누구의 삶도 시샘하지 않으며 내가 보잘것없다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샘하지 않겠대, 샘내지 않겠대. 남들이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여치 않으려 한다.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내 삶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걸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살겠다는 다짐이야.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습 활동 한번 볼까요? 자, 실험이 사리나무 같은 갑목. 숲이 생길 때그 틀을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주지, 그지? 완성되면 키큰 나무에게 자리를 내주고요. 숲 주변부에서 자연재해 막아주지, 그지? 그래서 숲 전체를 지킵니다. 그리고 쑥, 억새, 고사리 같은 풀들은요, 처음에 불모지, 메마른 땅이지.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지반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주고, 고사리는 사리나무와 같이 분란 자리를 녹화시켜줍니다. 사리나무는 분란 자리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지, 그지? 그리고 초석을 다진 후에는 다른 나무들에게 또 자리를 내주고요. 공통점, 얘네들, 실험인 사리나무 같은 갑목이나 쑥, 억새, 고사리 같은 풀의 공통점, 그냥 교목처럼 화려하진 않아. 화려하진 않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숲을 지켜나갑니다. 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았고 느끼는 점, 요거는 그냥 보고요. 읽기에 같이 나왔었지, 그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읽기 하면
다양한 지식과 정보도 얻게 되고, 읽기, 민재는 뭐, 잘하는 게 없어. 쓸모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는 가치는 존재야. 이렇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할거 우리 압축 파일 가자. 압축 파일은 우리 네모칸만 외우자. 중요한 거, 첫 번째 거 설명하는 걸. 두 번째 거 뭐야? 두 번째 거는 수필. 수필이야. 글의 종류 반드시 알아야 된다. 설명하는 글은 뭐야? 정보 전달이야, 정보 전달. 정보 전달이 주 목적이야. 예를 들었고, 해설적이고, 교훈적이야. 당연히 설명하는 글이니까 해설적이겠지. 친구들, 그러면 친구란 어조 사용했고, 문답법 사용하고 있고요. 자문자답하고 있지. 처음, 가운데, 끝. 끝에 보면 책 읽기에 같이 학인 및 책을 읽자는 당부를 하고요. 이덕무가 책 읽기에 유익한 점네 가지 얘기했지, 그지? 세 번째 뭐니? 근심 번뇌 있을 때 책을 읽으면 온갖 생각을 나타내는 단어 두 글자 뭐였지? 상념이 일시에 사라진다. 자, 이덕무는요, 이덕무의 처지 어때요? 서자입니다. 그래서 벼슬도 할수 없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 이덕무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자, 지극히 슬프더라도 한 권의 책을 들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조용히 책을 읽었고, 이덕무는 힘든 상황 속에서 책을 읽음으로써 위로받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책 읽기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 글쓴이가 말하는 읽기의 가치는 지혜로워질 수 있고, 지식도 쌓을 수 있고, 추위도 잊을 수 있고, 근심도 해결할 수 있고, 몸에 병도 낫게 할수 있대. 그러면 이거 뭐야? 두루두루 여러 가지에 다 효과가 있네. 만병통치약. 그 다음에 수필이지. 자, 예시적이고 교훈적이야. 세상에는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 처음 남대문 시장에 사람들 보며 얻은 삶의 활력이고, 가운데는 보잘것없는 관목과, 자, 풀의 역할을 통해 얻은 깨달음. 끝에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겠다는 다짐. 글쓴이가 실험이 보면서 떠올린 동기는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 남대문 야시장 가지. 그러다가 이제 삶의 활력을 얻고 문득 생각나는 게 실험이었어. 아, 실험이 그거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줬지 하면서, 글쓴이는 남대문 야시장에서의 삶의 갈증을 풀었지. 그러면 갈증과 같이 연관된 한라산에서의 실험이 열매를 먹은 걸 생각한 거야. 자, 보잘것없지만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식물들은 실오미, 물기가 가득하고 실한 열매를 맺고요. 관목은 우리 숲이 생길 때 처음에 틀을 잡고 나중에는 숲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풀무지에 와서 맨 먼저 자라는 것, 자풀이라 가는 거,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개척식물. 그리고 사리나무는 산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오고, 고사리도 사리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의 뜻. 자, 가장 곱고 잘생긴 나무는 제일 먼저 잘려가지고, 뭐, 이제, 우리, 뭐, 제목이 되는 거야. 집을 지을 때 쓴다든가 가구로 쓰이거든. 근데 못생긴 나무만 남아가지고, 산을 지키는 고목나무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이요,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여 결국 숲을 나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고요. 보잘것없는 나무는 누군가 자신의 역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무 세계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그래서 나도 어떡해요? 남들이 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다하겠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가 있다. 이게 글쓴이의 깨달음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